안녕하세요. 한국 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연세대 양재진 교수가 2018년 발표한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입니다.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입니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있는 과학기술 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1. 기술 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2.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3. 서로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 문제, 전환계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 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 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지켜 보장, 위험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 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양재진 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 보장에 대한인가. 한국사회정책 제25권 1호 페이지 45부터 70을 봐 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